안녕.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미국 지역 퀴즈 타임이야. 미국에는 쉰개주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주들 이름, 위치, 그리고 수도까지 다 외우는 건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빠르게 확인해 볼까? 캘리포니아는 어디에 있고 수도가 뭐야? 맞아. 서쪽에 있고 수도는 세크라멘토지.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수도는 오스틴이야. 이제 조금 어렵게 갈게. 벌몬트 주의 수도는 몬트필리어야. 근데 벌몬트는 미국 동북부에 작고 조용하게 숨어있지. 정말 미국 지도에는 별별 주가 다 있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지만 수도는 주노라고.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뉴욕시티가 아니라 올버니가 뉴욕주의 수도라는 거 놀랐지? 오케이, 이제 속도를 더 높여볼까? 콜로라도 주는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중서부에 있어. 수도는 덴버야. 너무나 유명한 스키 장소랑 같은 이름이지. 그럼 플로리다는 햇살 가득한 남동쪽에 있지. 수도는 텔러시아. 마이애미나 올랜도랑 헷갈리지 말고. 미국 중북부에 바람 많은 주 미네소타의 수도는 세인트폴이야. 옆 동네 캐나다랑 인사할 수 있을 거리고 쌍둥이 도시의 한 축인 거 알고 있었어. 네바다 주 작은 팁.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수도는 카슨시티야.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중동부의 심장부에 있어. 수도는 하리스버그지.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만 기억하면 안 돼. 이제 아이다호는 군대 감자로 유명한 북서부 산골에 있고 수도는 부이시야. 그리고 하와이주는 태평양 한복판에 휴양지로 이름난 곳이지만 수도는 호놀룰루라는 거 잊지 말고. 계속 달려보자. 하, 매사추세츠주 위치 알고 있어? 미국 동북부에 있지. 그리고 수도는 바로 보스턴이야. 이제 위스콘신주는 어디에 있을까? 미국 중북부에 있고 치즈로 유명하잖아. 수도는 메디슨이야. 모르고 있었지. 조지아주는 어떤가? 따뜻한 남부에 자리하고 있고 수도는 아틀란타지. 이제 오하이오주의 수도는 콜럼버스야. 위치는? 정답은 미국 중북 동부야. 라스베이거스, 아틀란타, 마이애미만 기억하다간 꽝이야. 잠깐, 워싱턴주의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올림피아란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연방구역이라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지. 그렇다고 워싱턴주를 무시하면 안 돼. 북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어. 루이지애나 주의 수도는 뉴올리언스가 아닌 베턴루지야. 이곳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유명한 그곳. 애리조나의 사막 중앙에서 수도를 찾아볼까? 피닉스지. 정말 뜨겁다고. 그리고 메인주는 미국 최동북단에 있어. 수도는 오거스타야. 랍스타로 유명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 하늘이 푸른 켄터키주는? 수도는 프랭크포트야. 네, 렉싱턴말 공원으로 유명한 그곳이지. 미시시피주는? 따뜻한 남부에 있고 수도는 잭슨이야. 역사 속 블루스 음악의 고향이지. 이제 어디 보자. 미주리주 중서부에 있고 수도는 제퍼슨시티야. 쇼미주라고도 불리는 곳이란 걸 기억하고 있니? 이제 모두들 알다시피 화려한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주야. 뉴욕시 말고 수도는 올버니인 거 기억했지? 이제 북중서부에 있는 콩으로 유명한 주 남다코타는? 수도는 피어야. 레시모어 산에서 대통령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오케이, 스프린트 하듯이 계속 가볼까? 유타주는 바위가 아름다운 미국 서부에 있고 수도는 솔트레이크 시티지. 스키와 몰몬 교도의 본산이기도 해. 그 다음은 로드아일랜드. 작다고 얕보면 큰일 날걸. 북동부에 위치해 있고 수도는 프로비던스야. 켄트 주립대학교가 있는 켄트시가 오하이오에 있지. 오하이오주의 실제 수도는 콜럼버스라고. 그리고 북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주 오리건이 있는데 이곳의 수도는? 세일러미야. 포틀랜드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손해봤어. 알래스카에서 낚시와 오로라를 즐길 생각이면 잊지 말고 수도 주노를 방문해.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식민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버지니아주 수도는 리치먼드야. 미국 독립의 역사가 한눈에. 자, 미시간주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위스콘신주 옆 대호에 둘러싸인 미국 중북부지. 모터시티 디트로이트가 유명하지만 수도는 랜싱이야. 차이가 클 줄 몰랐지. 아름다운 해변의 캘리포니아주도 빼놓으면 서운하지. 헐리우드나 샌프란시스코보다 수도는 세크라멘토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오클라호마주는? 바람의 도시 오클라호마주는? 바람의 도시 오클라호마시티가 주도야. 돌풍처럼 또 다른 주로 가볼까? 더운 남부 테네시주. 그렇게 유명한 나시빌은 음악도시이고 수도는? 잊지 않았겠지. 내시빌이야. 델라웨어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주가 된곳. 작지만 강력하다고.
위치는 미국 동북부, 수도는 도버야 역사 속에서 존재감 뽐내는 곳이지. 뉴햄프셔주야. 동북부에서 자유를 외치며 살고 있지. 수도는 콩코드라고. 인디애나주는 어디에 있지? 미국 중북부에 위치해 있고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인디애나폴리스는 수도야. 그리고 바로 위에 꼭대기에 웅크린 미주리주 서쪽에 있는 주 아이오와야. 수도는 데스모인이지. 투표로 유명한 코커스의 본고장이라고. 남부의 진주 엘라베마 주를 보자. 역사적인 몽고메리 시가 이곳의 수도인데 인권운동의 발원지로 잘 알려져 있어. 그렇다면 캐롤라이나는 두 개지. 노스캐롤라이나의 수도는 롤리야. 남쪽의 이웃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수도는 컬럼비아지. 바로 옆에는 경마로 유명한 켄터키주가 있어. 어이구, 벌써 머릿속이 리믹스되는 기분인가. 걱정 마, 우린 이제 완주를 향해 가고 있어. 그래, 켄터키주에서 옆으로 살짝 가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만나. 산악주로 다 알고 있지? 수도는 찰스턴. 때로는 중북 동부에서 줄곧 잊혀지기도 하지만 산악인들의 천국이야. 이제 서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뉴저지주가 있어. 잘 알려진 애틀랜틱 시티가 이 주에 있지만 수도는 물론 트렌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해. 잠깐, 지금까지 방문했던 주들 중에서 제일 작은 여기 미주리주 내에 세인트 루이스란 큰 도시가 있지만 수도는 제퍼슨 시티인 걸 알고 있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캔자스주로 넘어가면 수도는 토피카야. 그 유명한 마법사 오즈의 나라가 바로 여기지.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네브래스카주가 있어. 수도는 이상하게도 오마하가 아니고 링컨이야. 밀밭과 콘필드로 유명한 곳이지. 그 옆에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 몬테나가 자리 잡고 있어. 광활한 자연을 자랑하지만 수도는 웬만한 도시보다 작은 헬레나야. 진짜 마지막까지 남은 주들도 빠르게 살펴봐. 콜로라도 주는 너도 알다시피 스키와 아웃도어 스포츠로 유명해. 수도는 덴버, 설산의 도시지. 이제 버지니아에서 쭉 내려가면 테네시 아래에 조지아주가 있어. 아틀란타는 그냥 도시고 수도는 뭐였더라? 맞아, 아틀란타였어. 그 옆에는 대서양에 면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있고 수도는 컬럼비아지. 해변에서 일광욕도 좋지만 한 번쯤은 정치의 중심도 들러봐야지. 가장 화려한 쇼의 도시 네바다주는 뱅글뱅글 라스베이거스가 유명하지만 수도는 정답은 카슨시티야. 네온사인보다는 조금은 조용하지만 실버스테이트의 중심인 거 알지.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도시 펜실베이니아주는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피츠버그도 아닌 바로 하리스버그가 수도인 걸 기억해. 이거 외우는 재미 쏠쏠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몇 개 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봐. 총총 적어놓은 미국 지도 퍼즐을 통째로 완성하자고. 다음 주는 메릴랜드야. 작지만 강한 주인 메릴랜드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고 수도는 아나폴리스지. 워싱턴 D.C. 도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만의 멋진 볼거리가 넘쳐난단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품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뉴욕주의 작은 이웃, 그곳은 바로 뉴햄프셔야. 수도는 콩코드이고 리브프리 오다이가 주 모토인 거 알고 있었어? 자유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지. 계속 이어가자. 이제 북중서부로 시선을 돌리면 매혹적인 별이 빛나는 미네소타 주가 있어. 랜드 오브 십영 레이크라고 불리는 물의 천국이지. 수도는 어디더라? 바로 세인트폴이야. 그 옆에는 섬세한 산과 강으로 유명한 위스콘신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도는 메디슨이라고 치즈로 유명한 곳이야. 기억나? 그리고 가장 추운 주 중 하나인 노스다코타를 잊으면 안 되지. 이곳의 수도는 비스마르크. 그리고 바로 사우스다코타 주도 빠질 수 없는데 레시모어 산이 바로 이곳이지. 수도는 피어야. 노스다코타는 거기에 비해 좀 더 온화한 편이지만 역시 미 국토의 혹한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그럼 밀밭으로 유명한 캔자스주의 수도는? 토피카.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는 루터들의 도시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도는? 피어야. 실버스테이트로 불리는 네바다주의 수도는 카슨시티. 하지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라스베이거스를 떠올리지. 그런데 실제로는 카슨시티가 중심이야.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를 돌아봤지. 그럼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얘기할게. 바로 시카고로 유명한 그 주 맞아. 하지만 말야, 주의 수도는 시카고가 아니라 스프링필드란다. 깜짝 놀랐지? 그 다음은 몬테나주야. 몬테나는 미국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거대한 하늘이 특징인 곳이지. 그리고 수도는 헬레나야. 이제 오리건주야. 초록이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수도는? 맞아, 세일럼이야.
포틀랜드만 생각하면 안 돼. 아, 모니즈 아이오와. 이곳은 미국 중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콘필드가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 땅이지. 수도는 데스모인이야.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목받는 도시지. 리멤버 더 엘라모를 외치는 텍사스주가 있어.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는 남부에 있고 수도는 오스틴이라고 코우보이의 고향이지만 음악과 예흥미진진한 지리 퀴즈로 돌아왔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는 바로 엘라베마야. 한번 손에 꼽아봐. 미국 남부에 어디쯤에 있는지. 정답은 여기 지도 아래쪽. 근데 엘라베마의 수도가 뭐였더라? 바로 몽고메리지. 역사 속 민권운동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어서 바라볼 주는 콜로라도야.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산악주로 유명하잖아. 수도는 뭐였지? 그래, 덴버라고. 스키와 자연 애호가들의 천국이지. 다음은 코네티컷주야. 신풍기가 굉장한 미국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고 코네티컷주의 수도는 하트퍼드인데 대학교도 유명하고 역사적인 건물도 많아.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의 포근한 주 메인을 살펴보자. 이곳은 미국 최동북단에 있어서 랍스터로 유명하고 수도는 오거스타야. 있잖아, 미시시피주는 어땠더라? 열대기후가 특징인 남부에 위치해 있고 블루스 음악의 고향이야. 그리고 수도는 잭슨. 돌아가면서 하나씩 빠르게 확인해볼까? 캘리포니아는 어디에 있고 수도가 뭐야? 맞아, 서쪽에 있고 수도는 세크라멘토지.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수도는 오스틴이야. 이제 조금 어렵게 갈게. 메인주는 어디에 있고 수도가 뭐야? 남부에 아니고 최동북단에 자리 잡고 있지. 수도는 오거스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데 차분히 나머지도 살펴보자. 그 다음 주는 가슴 시원한 호수가 많은 미시간주야. 수도는 랜싱인데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계 영향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 거기에다가 미네소타주에서 옆으로 눈을 돌리자. 100만 개의 호수의 땅이라 불리우는 곳, 그 수도는 세인트폴이야. 위스콘신주는 치즈의 나라라고도 알려졌지만 수도는 메디슨인 걸 잊지 마.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넓은 주, 미국 서부에서 널찍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야. 수도는 오스틴이고 근데 휴스턴이나 댈러스가 수도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그건 큰 오산이야. 이제 미국 동부 해안을 자랑하는 버지니아주의 이야기를 해볼까? 풍부한 역사와 전통이 서린 리치먼드가 바로 수도야. 해변과 역사를 동시에 잊어버릴 뻔했네. 버지니아 다음엔 메릴랜드주야. 이곳은 워싱턴 D.C. 옆자리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지. 또 한번 놀랄 준비됐어? 수도는 볼티모어가 아니라 아나폴리스야. 작아 보이지만 강력한 중심부를 가졌지. 이어서 미국의 심장부, 미주리주의 수도야. 세인트루이스가 유명하지만 사실은 제퍼슨시티가 수도인 거 몰랐다면 이제 기억해도. 그리고 남부에는 뜨거운 주 오클라호마가 있어. 수도는 바람의 도시 오클라호마시티야. 먼지보다 역사가 훨씬 많은 곳이지. 넓디넓은 중서부에 자리한 콜로라도 주야. 산들이 즐비해서 스키장이며 등산로가 유명하잖아. 그런데 수도는 뭐였지? 덴버야. 아마도 들어본 적 있을걸?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들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도시. 이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보면 뉴멕시코주가 보여. 미국 남서부의 사막지대에 있지만 볼거리가 많아. 수도는 산타페야.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을 잊으면 안 되지. 우리가 좀 전까지 본 텍사스주 바로 옆에는 땅덩이는 작지만 마음은 큰 오클라호마주가 있어. 수도는 오클라호마시티라고 바람을 타고 달리는 듯한 느낌의 그 주인 거야.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재밌게 미국주와 수도들을 훑어봤지만 더 막판 스퍼트를 내보자고. 메릴랜드 바로 위에는 작지만 튼튼한 델라웨어주가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좁을 수도 있는데 여긴 수도가 도버야.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을 이름인 거 알지? 그 옆에는 테크놀로지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뉴저지주가 있어. 타임스퀘어에서 차로 얼마 안 가면 닿을 수 있지. 근데 수도가 어디더라? 트렌턴이야. 뉴욕시티나 필라델피아만 생각하다간 큰일 나. 좀 더 동북부로 가보면 소리의 주 코네티컷짤 집중해. 피자와 대학으로 유명한 코네티컷주야. 위치한 곳은 바로 동북부, 그리고 수도는 내 하트퍼드지. 여기는 예전에 보험의 도시라 불리웠고 지금도 그 명성이 남아있어. 다음은 얼음처럼 차가운 알래스카야. 미국에서 가장 크고 눈으로 덮인 광활한 대지를 자랑하지. 그런데 수도가 어땠더라? 바로 주노. 주노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 기회에 꼭 체크해봐.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남서부주 애리조나로 가보자. 사막과 대협곡이 유명한 곳이잖아. 수도가 뭐였지? 바로 피닉스야.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로 가보자고.
이제 유타주로 갈게. 바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장밋빛 가득한 주로 통하는 곳이란 말이야. 유타주의 수도는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 스키와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가득 찬 곳이지. 놀랍지 않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로 가보자고. 너 바다의 주 하와이 말하고 있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고 이국적인 휴가를 꿈꾸게 만드는 하와이야. 근데 수도가 어디더라? 바로 호놀룰루라고. 서핑하러 가기 전에 수도 이름도 기억해줘. 하와이에서 다시 미대륙으로 넘어가자면 산악주인 콜로라도가 있어. 이 거대한 면적의 아웃도어가 삶의 일부인 콜로라도. 수도는 뭐더라? 맞아, 덴버야. 콜로라도의 수도 덴버는 로키 산맥이 바탕으로 멋지진 그림 같은 도시야. 겨울 왕국이 따로 없지. 그리고 온 나라를 종횡무진 누볐으니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마지막으로 호박색 주, 오렌지 주로 불리우는 플로리다 주에 대해 얘기해볼게. 태양이 빛나는 해변과 디즈니랜드로 유명하지만 수도는 올랜도나 마이애미가 아니라 텔러엣이야. 미국 신계주 투어 여기까지. 중구 남방 헷갈려서 반복되긴 했지만 주요 주들 복습이라고 생각해주고 빠진 주들은 댓글로 알려줘. 재밌는 여행이었어. 다음에 또 이런 퀴즈로 또 만나자고.